웃어까지 완벽해. Hello. 아 존나 웃기네. 아니요. 자 다음 군대님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군인이시네. 그 요즘 폰 풀렸다고 폰 들고 다니시네. 일단 문제 드릴게요. 복무 신조 불러보세요. 나와주세요. 아이 컨셉이 안 맞아. 자 먼저 나가주세요. 자 다음은 섣규버스님 나가주세요. 네. 쉬워. 뭐야 꽃 고백하는 거야? 와 역간네 둘이 비슷하게 생겼네. 야 너 씨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거 편밥 한장하면 안 돼. 일단 점수 드릴게요. 3, 2, 1 14, 20점, 27.5점. 아쉽지만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 아, 우리 일단 뭐 석규버스님 일단 뭐 재밌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 분 호이블레님 여러분 이제 좀 빠르게 빠르게 탈락시키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여기 오는 게 캔슬보다 힘들어. 아 실제로 귓말이 졸라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여기 오는 게 캔슬보다 힘들다. 우리 이제 실패 아처님 200이 레벨 200이 아처네 씨발. 아니 이건 코디 컨텐츠라 아쉽지만 컨텐츠랑 좀 어긋납니다. 어 일단 근성은 인정하는데 일단 코디 컨텐츠기 코디 왕이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다음은 연세 아잉범님 초대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연세 아잉범. 어 큐 없는 아무무. 오 기대됩니다. 와 졸지택이네. 으에 아니 근데 왜 초록색이 아니죠? 곤란하네요. 아 그래요? 뭐 일단 어, 닉네임이 흰색 아무무였으면 지렸을 것 같은데 점수 드릴게요. 3 2 1 28.5점으로 현재 공동 3등이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인타임 여주님. 우와 아만다야? 존나 똑같아. 와 어, 개똑같은데? 아 5천원 썼어요? 와 제가 아만다 사이프리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나를 그 좀 취향 저격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아만다 사이프리드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코디를 한 건데 뭐 일단 어 되게 잘 꾸미셨고요. 네, 점수 드릴게요. 3 2 1 27점 아쉽지만 순위권엔 1.5점 모자르네요. 탈락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볼드모트님. 오 좀 싱크로율 100%인데?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입니다. 아 근데 저 얼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코가 있네요. 그리고 네 코가 있어서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음 오 조현우 선수? 오! 야 팔! 팔이 몇 개야? 길드랑 닉네임? 자 일단 점수 드릴게요. 3 2 1 일단 29점 현재 공동 2등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공동 2등이시고 야 일단 나쁘지 않네요. 네 일단 나가주시고요. 네 공동 2등입니다. 다시 해서 모여볼까? 이제 마지막 진짜로 뒷말을 열심히 하셨는데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오신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쓰셔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디로 오시냐면 그 헤네시스 게임공원으로 오신 다음에 질서있게 서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은 제가 진짜 좋은 분 있으면은 제가 뽑아서 점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전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줄 서시고 맨 위에부터 제가 맨 위에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 이렇게 줄 서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 줄을 쓰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8채널 현재 1등이 이분입니다. 여성적으로님 아래에 있는 분은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좀 기가 막히신 분이 있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반장 우리 반장님 선생님 뭐 아무튼 의자빨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의자빨은 안됩니다. 허수아비가 된 튀김입니다. 뭐 재밌는 분이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코디 완벽하신 분 일단 이분 일단은 후보 웃어까지 완벽해. 일단 저분 일단은 합격 드리고 근성 보고 이러면서 싸우네. 뭐지? 뭐 개판입니다. 여기 개 싸우고 있죠? Hello. 아 존나 웃기네. 아 일단 보고 있는데 바람에다가 여기
지금 바람에 나라 템인데? 욕맞은 식겁이랑 용왕이 두고 씨발. 아, 일단 이분도 일단 합격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자, 쭉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전주 비빔 좋아? 뭐 이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버기 어딨어? 버기? 버기가 어딨어? 존나 똑같네. 아, 닉네임 버기 좋았습니다. 아, 일단 뭐 놓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한 번만 돌아다녀볼게요. 부륵이요? 부륵도 있어요? 하하 씨와 님 버기랑 동일 인물임? 와 이거는 10 컨셉 오지네. 아,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아 근데 코디가 아 좀 코디왕 선발 그 옛날에 코디왕 졸라 그 막 와 팅커벨도 있었고 막 개웃긴 거 많았는데 이번 코디왕은 뭔가 좀 딱 내키는 게 없네요. 코믹 메이플 스토리. 이분들 일단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아루루. 또 지르는 분 없나? 이제 없는 거 같죠? 네. 자 일단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분을 더 봤는데 몇 분을 점수를 더 매겨야 합니다. 자, 초대 그리고 좀 아픈 아이님 일단 먼저 매기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컨셉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진짜 아파 보여요. 네 점수 드릴게요. 3 2 1 아 일단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자 다음 분 꿀맛님. 그 아루루라고 그 코믹 메이플 스토리 코디한 친구인데 네 일단 컨셉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똑같거든요. 네 점수 드릴게요. 3 2 1 아쉽네요. 그 떠닝님이 그 아잉 눈을 좀 싫어해서 네 자 일단 부룩님 네 점수 가보겠습니다. 자 3 2 1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세요. 16에 14 30점! 와! 일단 부릉님 30점 현재 2등이시고요. 자 다음 분 2015-06-05금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컨셉 15지기 하신 분인데 용마제 식검의 용왕의 투구 바람의 나라 풀셋입니다. 네 자 점수 측정하겠습니다. 3 2 1 5 아 28점 탈락입니다. 자 초대 안 받으시는데? 네, 지금 모바일 방송 중이신데 네 점수 드릴게요. 3 2 1 27점 아쉽네요. 네 나가주시고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누구냐면 일단은 상금 수여식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4등이신 분부터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아쉽게 4등이세요 우리 차윤호 꼬추님 아쉽습니다. 자, 컨셉 좋았고요. 일단 닉값도 하시고 꽃추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일단은 3등 3등이 공동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3등입니다. 3등 백발의 힐라. 네 이분인데 백발의 힐라요. 뭐 탈색까지 해오셨는데 네, 변신 한번 해주세요. 원래 저 코디에서 멘트 치면서 변신하면서 좀 설명을 잘해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웃음을 선사했던 백발의 힐라님이세요. 공동 3등이신데 결정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초대 그 다음에 조현우 선수님. 이분 일단은 길드 이름이 그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우셨죠? 웃으셨는데 일단 우리 자 선수님 나가주시고요. 자 일단 투표로 가도록 할게요. 3등 상금 5억이죠? 백발의 힐라님 조현우 선수님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 우리 부루님 자 매소 상금 15억의 주인공이에요. 받으러 오세요. 안 받으러 오면 탈락입니다. 곤란하네. 선 넘으시네. 자 이제 대망의 1등입니다 우리 여성 저그로님. 자 이분이 1등이세요 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이제 심사위원들이 남자면 인정한다 그랬는데 진짜 남캐릭이에요. 예 옷 한번 벗어주세요. 남캐릭이시고 일단 길드 이름이 젠더 길드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좀 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일단 남캐릭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 1등을 하시게 됐고 이분이 일단은 상금 30억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자 30억 당첨되면 팡이에게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8채널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8채널 자입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8채널 자입시장 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백발의 힐라님 우리 3등이신데 5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다음 부릉님 15억 맞나? 맞습니다 15억. 아 우리 부릉님 15억 축하드립니다. 교환 우리 여성 저그로님 대망의 30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대 코디왕 선발대회 중에 진짜 와 진짜로 솔직히 1등이 좀 별로긴 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와 진짜 옛날에 1등 진짜 와 진짜 막 지리는 사람 많았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코디왕 선발대회 1회차 2회차는 그냥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1회차를 끝으로 그냥 마무리 짓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